이게 예전에 경찰 할 때 같이 오늘 3억 주면 되나? 어?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. 오늘은 제가 피부 임상시험센터에 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사실 꼼꼼하게 다 우리가 보지는 않는데요. 그 화장품을 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. 뭐 24시간 보습력 지속,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, 그다음에 쿨링감 뭐 몇 도 이상 떨어진 것이 지속, 이런 다양한 문구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인증되지 않은 기관에서 아무 검사법을 가지고 그냥 막 대충 한 다음에 다 이렇게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아주 정확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이러한 결과들이 도출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걸 둘러보면서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, 사실 너무 또 이걸 또 깊게 얘기하면 또 어렵거든요. 자, 지금 보는 장비는 벡트라 XT라고 하는 장비인데요. 카메라예요, 이게. 상당히 크죠? 제 기준을 눈으로 보고 위에 카메라 두 개, 옆에 두 개, 두 개, 총 여섯 개에서 동시에 탁 이렇게 찍으면 약간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이미지를 합성해서 제 얼굴의 3D 형태가 그대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메라입니다.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기도 하고요. 시술 전 사진과 뭐 필러나 보톡스, 뭐 지방, 여러 가지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하고 난 이후에 얼굴의 이미지를 변화를 본다든지,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가상으로서도 어떤 변화를 본다든지,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보는 그런 장비고요.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필러나 보톡스, 지방 이런 것들을 시술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얼굴이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가상 또 성형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코를 좀 세운다든지 턱을 조금 깎는다든지 이런 본인이 수술하기 전에 내 얼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센터 같은 경우는요,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그 볼륨의 감소, 그 다음에 주름의 펴지는 정도,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뭐 셀룰라이트가 빠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체형의 변화,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요, 스킨 스캐너라고 하는 장비고요. 스킨, 피부에 스캔을 해서 피부의 상태를 측정하는 건데요. 22MHz의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피부액을 닿은 거를 피부 안쪽까지 초음파를 착 쏘아서 그렇게 반사돼서 모은 이미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만든 이것이 바로 스킨 스캐너입니다. 자, 초음파를 이렇게 쏘기 때문에 이 초음파는 사실 공기 중에서는 거의 통과하지 않아요. 그래서 반드시 매질이라고 해서 일단 그 초음파가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물을 이렇게 넣고 요 안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채운 상태에서 이제 그 초음파를 쏘게 되고 그 피부에 있는 상태, 표면의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. 피부 겉 표면에 있는 표피와 그 다음에 진피 이 상태를 측정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피부의 표피나 진피의 이런 침밀도,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피부의 탄력도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침밀도가 좋았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, 이런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직접적으로 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거 장비 얼마예요?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. 2천만 원 정도. 2천만 원이요? 응. 이게? 뭐 2천만 원짜리 뭐 있지? 2-3천만 원짜리? 3천만 원이 K5. K5 한 대입니다, 이게. 이 장비는 세보메타라고 하는 장비인데요.
세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지죠. 그러니까 피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. 보통 화장품을 바르고 바로 측정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런 임상 센터에 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제 온도, 습도 하에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뭐 화장을 하거나 오신 분들은 씻고 난 뒤에 30분에서 2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거를 측정을 해서 피지에 대한 상태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마의 측정 175. 너무 눌러서 이거 오르지도 않아. 이거 반복적으로 보통 한 3번 정도 체크를 해서 그 부위 전반적으로 이제 피지 상태를 측정하는 값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높을수록 일단 피지 분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피지 분비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. 이 장비는 이제 코니어미터라고 하는 장비인데요. 일단 이 코니어미터는 피부에 있는 수분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.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깊이에 있는 피부의 전체적인 상태를 체크를 해서 수분을 측정하는 장비고요.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. 수분도가 얼마가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 평균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는 거고요. 수치가 높을수록 수분도가 높다는 것을 평가합니다. 잘 나왔네. 보는 장비는 엡실론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. 이 장비는요,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면에다가 피부를 닿게 해서 이 면에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의 수분도를 측정하는 그런 검사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피부의 이 내 결과, 그 다음에 피부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굴곡들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죠.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으로 뜨면서 요 위에 보면은 숫자 값이 나와요. 이 숫자가 수분을 얼마만큼 머금고 있느냐를 보는 그런 수치가 되고요. 샘플 제품을 하나 발라보고 그거 바르고 난 뒤에 한 번 더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제품을 발랐기 때문에 바르고 난 직후에 그 다음에 수분도의 함량, 물론 제품 그 자체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이미지도 상당히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피부에 제품을 바르고 난 이후에 그 제품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보습력을 평가하는 건데요. 뭐 실질적으로 직후에 이렇게 수분도가 올라간다 확인할 수도 있기도 하고 5분이나 10분 뒤에 다시 체크를 했을 때 그 피부 수분도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값들이 모여서 아, 이 제품은 얼마만큼의 수분도를 올리게끔 만들어주는 제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자, 지금 이제 보는 장비는 되게 유명한 장비입니다. 이게 안테라 3D라고 해서 이제 피부에 있는 표면 굴곡, 주름, 뭐 색소, 모공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장비거든요. 그래서 화장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 주름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목적으로 사실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진단 장비입니다. 그래서 이 안테라는요, 이렇게 눈 주변에 있는 주름도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색깔이 깊을수록 빨갛게 깊게 나올수록 깊은 주름 정도를 이제 표로 표시를 하는 거니까 우울하다 진짜. 정말 많이 해요. 레이저를 한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뭐 하고 난 이후에 이 안테라를 통해서 주름의 정도를 평가를 해서 그 주름의 정도의 차이가 사실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. 이런 장비를 가지고 아마 화장품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피부 결이 좋아졌는지 볼륨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는요, 콩 카메라라고 하는 건데요. 이 콩 카메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장비가 작죠. 자, 피부에 이렇게 직접 닿게 해서 실제로 피부에 있는 피부 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또 UV 라이트가 나와서 일단 기본적인 피지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 피부에 각질이 좀 제거가 됐는지 그 다음에 피부 결이 좋아졌는지 피지 분비 감소가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. 자, 제가 얼굴에 왼쪽 볼에 이렇게 댔는데 정말 아름다운 빛이 나오고 있는 저 빛나는 사람 너무 아름답지 않니? 기본적으로 피부에 저는 이제 모공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모공 사이 안에 보면은 피지선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죠. 이게
UV라이트를 쬐었을 때 우리 피부에 있는 C아크네균, 여드름균에서 이 형광물질을 분비해요. 그래서 여드름균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런 형광물질에 반응을 해서 저런 핑크빛, 약간 이런 빛이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자, 이 장비는 좀 작기 때문에 국소 부위, 어느 특정 부위를 딱 정해서 그 정하는 부위에다가 일정하게 실질적으로 그 부위에 집중해서 그거를 체크하고 그다음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자, 오늘 검사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장비들 조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. 실제로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상당히 또 많은 검사 방법들이 또 제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화장품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유효성, 안전성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료들을 또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